무엇을 또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그리면 좋을까요?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답을 할게요. 여러분들이 뭐를 그려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. 저는 몰라요. 딱 갔는데 막 와, 너무 좋아요. 어떤 사람이 이 광활한 이런 풍경의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뭐 하늘에 이렇게 정자가 딱 있는데 그게 막 고요해 보여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관점이거든요.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자기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넓고 광활한 이 느낌을 그릴 거면 다 그려야겠죠? 그리고 나는 이 조용한 느낌이 좋았어. 근데 뭔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조용한 느낌 좋아. 그러면 이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는데 좀 작게 그려야겠죠? 그러니까 조용하게 넓은 그 어떤 거예요. 그럼 어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정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뭘 그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가면은 어디 유럽여행 갔어요? 유럽여행 갔어요. 굉장히 돈을 비싼 돈을 주고 나는 스케치 여행을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면 너무 어려워요. 뭘 그릴지 모르겠어. 그러면 일단 카페에 딱 들어가세요. 노천에. 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커피를 한잔 시킬 거 아니에요? 맥주나? 여기서부터 그려서 여기서부터 점점 보이는 것들을 이제 그려나가세요. 시야를, 나는 시야가 지금 좁잖아요. 내가 여행 갔는데 이제 어리버리하고 막 다 좋아 보이고 하잖아요.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내 손부터 밖으로 점점 나가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거 그릴 게 생겨요.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. 그러면 이제 카페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그리면은 외국인들이 많으시겠지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어가 안 되면 그림으로 보여주고